그러면 아멘. 축사는 간단히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3년 공생의 기간에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교회 큰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우선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것 처럼 코리아 성경 방송도 이제 가동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 성령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축사를 하지만은 지금 말하게 하시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고 고려 성교 방송에 크게 하는 계획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등으로 지면 짐이 되고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고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3년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멘.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역이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죠. 주님과 이 몸을 같이 내기되면 아까 내가 지려고 하면 짐이 되죠.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은 내 마음을 품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그 세월을 따져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틀림없이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예비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오직 사람의 의지나 삶의 노력으로 이건 짐이어서 못해요. 내가 지금 짐이 돼가지고 죽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트로시라는 그 바보새라고 있죠. 그 바보새는 새 중에 제일 큰 새입니다. 날개가 2-3m 정도 되는 엄청난 새인데 평상시에는 날개를 질질 끌고 하나는 접고 하나는 질질 끌고 내리고 꼬리 말이 아니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냥 목으로 탁 잡아가지고 바베큐에 먹고 그래가지고 멸종 위기까지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그 새죠. 근데 그 새는요 그 때가 되면 비상을 하는 거예요. 막 비어오고 폭폭하게 물어보고 막 이러면은 쭉쭉 하면 산봉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 위에 탁 올라가서 그 망망 대해를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날개를 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날개 필 때 다 쫙 펴지죠. 하나가 펴지니까 막 흔들흔들 하다가 쭉 두 개의 날개를 피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양력, 바람의 그 힘으로 쫙 날리는데 일주일 동안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면서 거기서 그 서로 짝짓기도 하고 논의시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움직이 되는 거예요. 새 중에 그렇게 능력이 있고 축복받는 새가 알바토시라는 새거든요. 오늘 여러분 코리아 선교방송도 이제 내가 하면 짐이 돼요. 그렇죠? 짐을 내가 등으로 지면 힘이 짐이 되지만은 짐을 사랑으로 안으면은 믿습니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틀림없이 저는 여기서 성공하지만은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습니다. 에베니셀 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크고